화이트로 해서 정말 저 친구는 임신에 있을 때 아빠가 프라이팬으로 엄마 머리를 때린 거야. 그 화이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그렇게 된 걸 본인이 엄마한테 들었겠죠. 그런데 저 친구가 결국 백봉으로 가는 만큼 착해. 그래도 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 대단하죠? 박수 박수. 굉장히 그 임신했을 때 충격을 주면은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와요. 그러니까 절대 임신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돼. 잘 보세요. 저 친구가 12지신을 이야기하잖아. 그럼 이게 자시잖아요. 자시는 맨 앞에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임신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시에 나오는 사람 잘 보세요. 자는 지띠잖아. 그러면 이 지는 말이에요. 앞발이 발톱이 네 개야. 뒷발톱이 다섯 개예요. 뒷발가락은 다섯 개, 앞발가락은 네 개야. 그러니까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야. 음양을 다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동물 중에 음양을 발톱에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 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지는 음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음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. 전부 양만 가지고 있어. 다섯 개? 다섯 개.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천지 개벽을 할 때 인간은 다 사라져요. 지는 안 사라집니다.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지는 왜 존재시키냐? 지가 존재해야 다음 생물을 갖다가 앉힐 수가 있어요. 왜? 지는 씨앗을 다람쥐나 이 지가를 왜 만들었냐면은 산이 뻘거벗었는데 지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 산의 모든 나무 씨앗을 누가 날랐냐면 지들이 날랐어. 알겠죠? 지구를 저렇게 미국에 가면 대륙에 큰 나무들이 있잖아. 지들이 그 자씨를 물고 저축한답시고 가지고 다니다가 흘려가지고 여기저기 잣나무가 생기는 거고 다람쥐가 막 밤나무를 따가지고 숨겨놓고 하다가 그 밤이 자라버리는 거야. 그래 다람쥐는 지능을 밤나무를 숨기는 건 알게 해놓고 찾지 못하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찾지 못하니까 싹이 나버리지.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다 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지구를 녹화 사업을 우리 신이 하는 겁니다. 이해가죠? 그래서 지구가 이만큼 된 데는 지의 공로가 랭킹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지 때문에 숲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. 저 잣나무 씨앗을 물고 가서 어디 가서 묻어놨는데 다람쥐가 뭐 물은 장소는 잊어버려버려. 알겠죠? 그래가지고 이 잣나무가 여기저기 자라고 자연이 아름답게 된 것은 나무의 씨앗을 날랐죠? 벌들은 또 거기다 가서 또 싹이 나면 접목을 시켜주잖아? 그래야 씨가 또 발하게 하고 이래서 이 곤충들이나 지들이 많은 공로가 있는데 지가 공로가 제일 커. 그래서 지는 원자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. 왜? 땅 속에 굴을 파고 있고 핵무기에 관계가 없어. 알겠죠? 지구의 인간들이 핵무기로 해서 전멸될 때 지는 살아남아요. 그래서 지가 또 살아남아야 나중에 인간이 착륙할 수 있게끔 자연이 좋아져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이유 없이 있는 게 있나? 그래서 이 지띠를 제일 처음으로 치는 거야. 영물이야. 그 다음에 소를 치는 거죠. 알겠죠? 그 지띠가 뭐 함부로 앞에 와 있는 거야. 앞발은 네 개, 여자. 뒷발은 다섯 개, 양. 그런데 한 종류를 지구에서 딱 그 두 종류를 우리가 천지 개벽이 날 때 살려놔요. 한 종류가 뭐예요? 바퀴벌레. 바퀴벌레야. 알겠죠? 네, 그래서 바퀴벌레는 앞놈이 다 죽어버리면 순놈만 모여있으면 순놈들이 앞놈을 금방 만들어. 알겠죠? 또 앞놈들만 모여있으면 자기들이 심심하잖아. 그러면 순놈을 빨리 만들어버려. 그 중에 앞놈 하나를 순놈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. 특이하죠?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번식할 대상이 없을 때는 자기 두 바퀴벌레만 있으면은 앞놈 두 마리든 순놈 두 마리만 있으면 한 사람을 앞놈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를 순놈 두 마리면 앞놈을 하나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우리가 만들어놨어. 알겠죠? 그래가지고 서로
낮이고 밤이고 섹스를 많이 해. 그래가지고 새끼가 팍팍팍팍 번져 나가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쥐와 바퀴벌레의 생명력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. 그건 과학자들은 몰라. 알겠죠? 그래서 바퀴벌레와 쥐가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핵전쟁으로 멸종되더라도 존속한다는 거. 유지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축인매할 때 쥐를 제일 먼저 치는 거. 재밌죠? 네. 아니, 우리 인간도 여자 둘이만 모이면 남자 하나 만들면 좋겠네.